뭐해 거기서? 예쁜 강아지가 있대. 어, 다리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숲속의 베리팜 캠핑장에 왔고요. 지금 강이 산책 먼저 하고 올게요. 저 뒷모습 봐. 줄 당긴 것 봐. 강이 쫄로 가자, 쫄로. 거기 아니야, 거기 길었어. 아니, 거기 길었네. 아니, 거기 길었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길었어. 나가자. 먹어야 돼 이거. 잘 먹네. 빨리 나가. 안 먹어? 아이 짜짜짜. 털이 뭐가 이렇게 다 묻었어? 오늘은 캠빌에서 텐트를 또 선물로 보내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크랩 텐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저번 주에 저 텐트를 들고 강이랑 캠핑을 갔었거든요. 근데 피칭에 실패해가지고 오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연휴 때 아빠한테 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제가 완전 다른 방법으로 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랬네. 여기가 사이트가 입구 쪽에 차를 대놓고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는 독립적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텐트 입구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숲 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벌레 만나는 아. 이 로고 있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폴대가 총 4가지 있거든요. 리치폴 2개랑 메인 폴대가 2개가 있는데 청테이프로 제가 붙여놓은 게 좀 더 긴 폴대예요. 긴 폴대가 아까 보여드린 로고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짧은 폴대가 뒤쪽으로 가야 하고. 근데 메인 폴대가 진짜 길어요. 다치면 안 돼. 조심해. 저같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저만 헷갈리는 거 아니겠죠? 보여드려야 되는데 강이가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아저씨 방석 가서 주무세요. 아저씨 방석 가서 주무세요. 그래. 나 금방 찾을게. 기다려봐. 앞쪽 슬리브에 넣고 끼우는 거는 뒤쪽 홀에 넣어야 돼요.
저는 저 폴대를 X자로 교체해가지고 꽂아야 되는지 모르고 앞쪽 슬리브에 꽂고 또 앞쪽 버클에 꽂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된 거였어. 아빠랑 이거 설치해보는데 아빠가 계속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맞아 막 이랬는데 아니었어. 이렇게 쉬운 거를 저번 주에 한 1시간을 낑낑대면서 여기도 다쳐가지고 초점을 안 잡네. 아 이건 못하겠다. 안 해도 돼. 원래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아까 그게?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거 띵겨 먹었어요. 뜯어버렸어. 이 러그 와일드돔 쓸 때 거기에 썼던 러그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와. 약간 제 키가 더 커가지고 세로로 깔면 닿을 줄 알았거든요. 안 닿네. 너무 딱 맞네. 안락하게 딱 맞아. 너 여기 간식 있는 거 알구나. 오늘 바깥 공간도 강의를 위해서 어디 있니 강아지? 강의를 위해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예, 강의를 위해서 좌식 세팅으로 꾸며봤거든요. 강의랑 다닐 때 좌식을 많이 하는데 앉아있을 때 등이 좀 아파가지고 좌식 의자를 사봤어요. 와 괜찮은데? 이렇게 예쁜 강아지가 있대? 제가 파세코 페니터랑 등유난로 있잖아요. 그거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것들을 쓸만한 큰 텐트가 없거든요. 아이두젠 A10 맥스랑 필굿 에어 텐트에서 그것들을 사용했는데 아이두젠 거는 제가 우중 캠핑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차에 놔뒀더니 폴대가 녹이 슬어서 안 펴져요. 수리가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폐기 처분했고 필굿 에어 텐트는 AS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보냈어요. 귀찮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겨울에 쓸 텐데. 그래서 간절기용으로 반사식 난로를 사왔습니다. 너 자꾸 혼자 뭐해? 뭐야 이거 얼굴? 이거 다리 뭐야? 뭐야 거기 의자 이제 하는 거야? 똑똑하네. 이것 보세요. 보사로
너 껌 두 개 먹었잖아. 강희, 와서 먹고 방금 또 먹었잖아. 방금 먹었잖아. 응? 먹어. 이것도 동유난로 같이 심지를 적셔야 돼서 30분 기다려야 된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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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전에 조명을 랜턴이랑 뭐 이렇게 감성 조명 하나만 있으면 됐지 약간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랜턴의 주황색이 불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왜 랜턴을 여러 개 사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왔거든요. 쿠팡에서 약간 저렴한 거 사왔어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불 색도 바꿀 수 있고 이걸 누르면 터치가 돼요. 터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짱 신기하죠? 나 이런 조명 처음 봐. 꾹 누르잖아요? 이렇게 조명 밝기가 줄어요. 완전 신기해. 아 근데 날씨 대박인데요? 너무 좋은데? 이것도 난로처럼 위에가 뜨겁구나. 제가 저번에 고동 텐트 먹을 때 고동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은 꽃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주에도 꽃게를 사갔었거든요. 피칭 실패해가지고 그거는 집에 가서 삶아 먹었고 오늘은 구이를 해 먹으려고 바베큐 그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밖이 좀 쌀쌀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가을이 진짜 짧을 것 같아요. 새벽엔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만 입고 나머지 안 입었어.
저 구운 꽃게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 맛있어. 삶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짠! 얘도 잘 익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내장에 밥을 비벼 먹으려고 햇반을 사왔거든요. 근데 제 자리가 전자레인지가 가장 가까운 곳이 한 3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살만 먹을게요. 꽃게는 약간 노동력 대비 수확량?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노력에 비해 입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 아, 이거만 먹었더니 배가 안 차는데요? 언니, 약 먹자. 약 먹자. 와, 잘 먹네. 어떻게 왜 이렇게 약을 잘 먹지? 잘했어. 아이, 잘했어, 이쁘니. 와, 멋쟁이가 같이. 내가 고구마 꺼줄게. 응? 너 이거 뭔지 알구나, 이 자식. 올라와, 왜 땅에서 그러고 있어. 푸신한데 올라와. 올라. 어머! 어머! 이거는 반합 안에 들어있는 찜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거 난로 위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고구마 올려서 구워 먹으려고. 얘 내 의자에 앉았어. 강이 거야? 우리 강이 거 하나 더 사줘야겠네. 나가고 싶어? 여러분, 비 와요. 우레탄장 안 씌웠는데. 우레탄장 가지고 올게요.
우레탄창 설치하면 앞에 팩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우선 아이스박스랑 폴딩박스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 안 됐어. 잠깐 보는 거야. 됐는가 보는 거야. 아직 안 된 것 같아. 이따 줄게. 다 되면 줄게. 우레탄창까지 닫아놨더니 너무 더워요. 거의 5시 돼야 한 9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17도였어. 고구마랑 밤은 익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난로를 못 구고 있어요.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 뜨겁다. 뭐지? 약간 아삭 소리가 나는데요? 강아지 일어났어. 어떻게 알고 일어났대? 여기 끝에만 좀 익은 것 같아요. 여기를 강해 줘야겠다. 밤도 덜 익었다. 아침에 줄게. 혼자 기다려서 이쁜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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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나가 고구마 익으면 줄게. 고구마 익으면 줄게요. 근데 이제 반팔 못 입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 여기 화장실이랑 개수대가 걸어가지고 한 1분 거리에 있긴 한데 거기는 간이 화장실이라 약간 냄새가 나서 잔디바 사이트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있거든요. 거기로 다녀왔는데 너무 추웠어. 뭐해? 버섯이랑 씻으라는데 귀찮거든요. 그냥 먹을게요. 두부면도 씻어가지고 물기를 빼라는데 그냥 먹을게요. 귀여워라. 귀염둥이, 귀염둥이. 지금 난로를 문을 다 닫고 틀면 너무 덥고 안 틀면 약간 쌀쌀해서 메시망만 해놓고 난로를 틀어놨어요. 약간 에어컨 틀고 이불 덮는 기분으로. 이 귀여운 강아지는 뭐야? 이거 이동링이거든요. 제가 페니터 이동링을 그냥 움직일 때 등유통을 막아서 거기서 기름이 안 새어나오게 하는 용도인 줄만 알았는데 이동링을 끼우고 페니터를 돌리면 페니터 본체에 남아있던 잔유를 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사식 난로도 같은 그거라 해가지고 이거 끼우고 본체에 남은 잔유를 태우려고요. 와, 누워서 밖에 보는데 완전 이뻐요. 푸릇푸릇하고.
뒤집어져? 맛있다 싶어. 만두 완전 부드러워요. 누워있자. 일로. 와, 따뜻해. 와, 잘했네. 귀여워. 오잉? 이 의자 강의 거였어? 마음에 들어? 오, 그랬구나. 이야, 멋쟁이. 고구마 줄게요. 짠! 맛있지, 강아? 다음을 넣어볼까? 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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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강아지가 고구마를 안 먹은 것 같으니 서운할 뻔했어. 강아? 강아? 안 들려? 고구마 줄까? 이 자식. 역시 저기 없다. 날씨 대박이다. 아우, 날씨 너무 좋지. 이제 퇴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니? 어찌 이렇게 누나를 잘 기다리는 거야. 이뻐 죽겠네. 안 된다니까. 아까 먹었잖아. 오늘 할당량 끝이야. 아니, 뭔 뭐가 이렇게 나뭇잎이 묻어있어?
여기서. 이번 캠핑 중에 제일 힘들었다. 아, 이거 안 넣었어요. 마포사.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씨 일어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강아.